안녕하십니까. 박문재입니다. 오늘은 우선 척추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척추 문제가 우리 동양 사람들에도 많이 있고 특히 목, 경추, 또 요추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환이 많아가지고 고생하시는 분이 많이 있고 그 치료 방법도 다양해가지고 통증 약을 먹는다든가 소염제를 먹는다든가 수술을 하는 수도 있고 수술하는 방법에서도 여러 가지 최근에 그 새로운 방법이 많이 오고 해서 좀 혼란스럽습니다. 척추 문제는 결국은 우리 그 인간에 특히 많이 있는 이유가 우리가 두 발로 걸어다니는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포유류도 척추 동물들은 네 발로 걸어다니기 때문에 척추의 그 압력이 중력에 의한 압력이 별로 없지만 우리는 두 발로 걸어다니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렇기 때문에 척추에 대한 중력에 의한 압력이 굉장히 심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서 특히 이런 척추 프라블럼이 많이 있는 이유가 그거에 하는데 우리가 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다 기어댕길 수도 없고 하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검토를 해보고 또 치료 방법에 있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침을 맞는다든가 한약을 쓴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고 한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. 도움은 많이 치료비만 많이 쓰지 그런 방향에서 그래서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좀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기 제 왼쪽에 척추의 모형이 있습니다. 척추의 모형이 있는데 이게 머리고 그리고 여기 1번에서부터 7번까지가 경추라고 합니다. 경추고 거기서 흉추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요추라고 하는데 보통 이 흉추는 프라블럼이 별로 없습니다. 경추에 프라블럼이 있고 또 제일 많은 건 요추에 프라블럼이 있는데 그 프라블럼의 이유가 이 척추와 척추 사이에는 디스크라고 해가지고 고무 비슷한 탄력성을 가진 물질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몸을 쉽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 몸을 돌릴 수도 있고 하는데 근데 또 그 해부학적으로 그 요추 사이사이에 이 노란 이 신경이 나옵니다. 신경이 나가지고 양쪽으로 나가지고 그것이 허리라든가 목인 경우에는 팔 또 요추인 경우에는 하체 허리에 엉덩이 발꼽까지 가는 신경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척추에 프라블럼이 있으면 신경통이 와서 말씀드리면 좌골신경통이라든가 이런 게 나고 경추의 문제는 관절염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가 자동차 사고로 인해 가지고 목에 충격이 와 가지고 그것이 경추가 디스크가 튀어나와가지고 신경, 이 노란 신경을 눌러가지고서는 프라블럼이 있고, 대개 그런 경우에는, 경추인 경우에는 결국은 수술을 해가지고 그 신경에 대한 압력을 갖다가 완화시키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. 또 관절염이 심한 경우, 특히 류마토이드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여기 위 부분에 가가지고 머리하고 두개골하고 넘버원 경추하고 사이에 슬립이 된다고 그러죠. 그래서 슬립이 돼가지고 척추를 갖다가서의 압력을 가해가지고 마비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프라블럼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건 정상적인 그 척추를 보인 거고 제가 그 아주 악화된 척추에 그 표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경우에 예를 들면 이게 정상인 척추인데 횡면도가 이 둘은 정상적인 척추인데 예를 들면 골다공증이 있거나 또 사고가 나거나 해가지고 척추가 이거 쭈그러졌거나 해가지고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됩니다.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와가지고 신경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 여기는 구멍이 크지 않습니까? 이 신경이 나오면 여기는 좁아져 있죠. 그래서 신경이 압력을 받아가지고서는 통증이 있고 또 마비가 오는 수도 있고 요통이 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그 물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고 또 이 샘플에서 여기 있는데 예를 들면 이 경우에는 이 빨간 거가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왔습니다. 이것이
사고가 났다든가 뭐를 무거운 물건을 갖다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들어야 하는데 허리를 구부리고 무거운 물체를 갖다가서는 들다가 허리가 삐걱해가지고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이렇게 염증이 돼서 빨개지고 나오는 이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급속으로 갑자기 그냥 아래 하부가 굉장한 통증이 있고 마비가 될 올 수도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거나 물리요법을 하다 가지고 이것이 들어가게 그 정상 위치로 들어가게 하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. 그래서 그럼 일반적으로 이런 경추, 요추, 흉추는 별로 이제 지장이 없는데 문제에서 그 이후에 제일 큰 하나가 자동차 사고를 난다든가 해가지고서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나이가 많으시면은 관절염이 생기니까 여기에도 일종의 관절이니까 척추에 관절염이 생겨가지고 칼슘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이제 관절염에 의한 염증에 의해서 신경을 갖다 눌러서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부인 여성 환자들한테 많이 보는데 갱년기가 지나가지고 골다공증이 왔는데 그것을 제대로 치료를 못하고 칼슘 같은 것도 잘 제대로 먹지 않고 해가지고 요추가 이렇게 짜부러질 수가 있습니다. 여기 같이 이런 경우에는 요추가 짜부러졌기 때문에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경이 눌려가지고 신경통이 오는 경우가 있고 한데 이거는 방지할 수 있는 병입니다. 칼슘을 먹고 운동을 하고 이래가지고서는 골다공증을 방지하면은 이건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프라블럼이 아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치료 방법에 의해서 옛날의 수술 방법은 이 내부로 들어 전신 마취하고 내부로 들어가 가지고서는 이 요추 척추와 척추 사이의 디스크를 넓혀주기 위해서 잡아당겨 가지고서는 양쪽으로 금속 스크류를 꽂아 가지고서는 고정화시키는 방법이 제일 흔하게 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흔한 방법인데 결과에 대해서 100%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가능하면 수술 안 하고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고칠 수 없는가 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최근에 와 가지고는 그런 수술 안 하고 예를 들면 척추와 척추 사이에다가 붉은 바늘을 꽂아가지고 플라스틱 같은 걸 갖다가 주사를 한다든가 해서 그 스페이스를 넓혀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는데 아직도 완벽한 방법은 없습니다. 그래서 제 경험에 의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초기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초기에 빨리 오셔가지고 엑스레이를 찍거나 MRI를 찍어가지고 어느 부분에 신경의 압박을 받아 있느냐를 알아가지고 이것이 가능하면은 약도 있지만 이 물리요법을 해가지고 이 척추와 척추 사이를 중량을 달아가지고 늘쳐가지고 디스크가 자연히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쉽고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그거를 특히 그런 방법으로서 물리요법으로서 척추나 경추 문제를 해결하는 그 분을 갖다가 물리요법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 로체스터 근처에 어경홍 선생이라고 연세대학에서 석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특히 요추나 경추에 신경 압박증을 갖다 와서는 물리요법으로 약을 안 쓰고 수술을 안 하고 고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능력이 좋으신 분입니다. 그래서 어경홍 선생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다행히 우리 미시간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다 와서는 수술을 안 하고 또 이제 효과적으로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여기 미시간에 있습니다. 카이로프랙티스를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 카이로프랙티스는 주로 그 척추에 그 망곡 굴곡을 갖다가서 바로잡기 위해서 해가지고 치료해보자고 하는 건데 물리요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제 경험에 하면 볼 수 있고 수술은 이게 대수술인데 뭐 그 스크류를 꽂고 뭐 저희 금속을 넣고 해서 대수술인데 수술한 거에 제 경험에 하면 그저 한
75%는 성공하지만 나머지 20%, 그러니까 10이면 3명은 또 재발합니다. 몇 년 후에 다시 재발을 하게 되고, 그런 경우에는 정형외과 의사가 다시 또 재수술을 하기를 꺼려합니다. 그 해부학적으로 많이 변화가 와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. 그래서 참 문제가 있는데,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침을 맞고 한약을 써가지고 이걸 고쳤으면 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, 침이라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되고 한약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초기에 발견해가지고 MRI나 X-ray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심한가, 어느 레벨에 있는가, 그걸 확인한 다음에 물리요법을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받아가지고 완전히 디스크가 다시 들어가서 신경 압박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향으로 생각합니다. 이것을 또 초기에 조기 진단을 하고 조기 치료를 안 하면은 신경이 일단 죽어버리면은 마비가 오고 그러니까 조기 발견을 해가지고 조기 치료를 하는 것이 딴 여러 병에도 그렇겠지만 이 요추나 경추의 디스크 문제에 있어서 우리 사람들은 디스크라고 그러죠. 디스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,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좋은 방법은 물리요법을 써가지고 과격한 수술을 안 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.